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수학의 이영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오늘이 아니죠. 계속 연결해서 푸는데 지금 16번부터 풀기로 했고요. 15번은 그림을 그려야 되고 하니까 선생님이 22번 풀면서 이거 같이 그리든지 이게 쉬운 그렇게 어렵진 않은 문제니까. 뭐 금방 풀어요. 이거 코사인 이 법칙으로 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은 16번부터 17, 18, 19, 20, 21을 풀고요. 22번은 조금 시간 걸려요. 따로 올릴게요. 그래서 16번은 되게 간단한 문제라 선생님이 미리 좀 풀어놨어요. 로그 5에 2에서 72, 4에 2에 루트 6 계산하라라 문제예요. 자, 지금 이거 봐보면 이거 밑변환 공식 써서 2에 72 이렇게 밑변환 공식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2하고요. 4를 제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4를 제곱하면 2에 4승 16, 6, 제곱하면 6 됐죠? 66에 36. 그럼 2에 7, 2에 16에 3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로 빼기니까 이게 바로 곱하는 게 아니라 밑으로 들어가고요. 위로 들어가고요. 그러면 밑으로 들어가 위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약분이 돼 버리죠. 여기 되니까 얘는 로그 2에 2 곱하기 2에 4승 이렇게 되잖아요. 72하고 36하고 2에 4승 5. 그러니까 얘는 로그 2에 2에 5승 이렇게 되니까 답5 이렇게 되겠죠. 뭐 요거는 간단하게 수험생 여러분들이 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미리 풀어 놔 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17번 가볼게요. 17번도 안 어려운 건데, 처음에 이게 낯설어가지고 좀 틀릴 수 있는데,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17번 한번 볼게요. 17번 보겠습니다. 인테그랄 2, 마이너스 2 주어지고요. EX의 세제곱 플러스 6의 절대값 X 주었고요. 그 다음에 DX,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2서부터 마이너스 3까지 주어지고요. E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DX 이렇게 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2서부터 이게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그럼 얘를 한번 찢어볼게요. 얘를 제로 형태 찍을게요. 얘를 2에서부터 일단 마이너스 2로 찍고요. EX의 세제곱 플러스 6의 절대값 X 이렇게 찍고요. 이렇게 하나 찍고.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3까지 EX의 세제곱 플러스 6의 절대값 X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은 E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 DX.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이 범위에서는 얘는 절대값 X가 마이너스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E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 EX의 세제곱 마이너스 6, 범위 똑같죠? 이거 서로 같이 죽죠? 요게 포인트였어요, 요거. 찢는 거.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쉬워요. 그다음부터는. 인테그랄, 2에서부터 마이너스 2니까, 그냥 2에서부터 마이너스 2 이렇게 써볼게요. 찢어볼게요. EX의 세제곱, 그 다음에 인테그랄 2에서부터 마이너스 6의 절대값 X, DX 이렇게 찢어볼게요. 이거, 뭐 기함수 이거 기함수란 용어를 요새 안 쓰니까 이 범위 만났을 때이 홀수함수 기함수는 이거 그대로 0이잖아요. 그냥 죽죠. 그 다음에 2에서부터 마이너스 2, 6의 절대값 x dx란 말이에요. 얘는 두배 해줘버리고 2에 0 2에서부터 0두배 주고 6x dx. 어차피 x가 이두 배잖아요. 두배 2에 절대값 x인데 어차피 2에서부터 0이니까 그냥 x로 뽑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12에 인테그랄 2, 0에 x의 dx 12에 2분의 1에 x의 제곱 2에서부터 0이니까 12에 2 집어넣으니까 2 돼서 답은 24 이렇게 나오겠네요. 17번 풀었어요. 자, 18번하고 19번인데 18번을 틀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18번을 틀려버리면 점수 맞을 데가 없는데 18번을 틀리고 있어요. 선생님이 18, 19, 20에서는 뭐 그다지 뭐 특이하게 풀 방법이 없어요. 그냥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18번 한번 볼게요. 18번. 18번은 간단하게 보고 선생님이 이렇게 볼게요. 2에 k-1 나오고,
시그마 K1에서부터 N까지 EK-1 그다고요. 시그마 K1에서부터 5까지 2에 3에 K-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게 K-1이 있으면 이걸 힘들어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요거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헷갈리는 사람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요거는 이렇게 가보세요. 숫자 하나씩 집어넣어보세요. 2에 0승, 2에 1승, 2에 2승, 2에 3승, 2에 5 집어니까 2에 4승 이거잖아요. 요거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R-1에 A에 R에 다섯 개예요. R에 N승 마이너스 1 얼마? 2에 5승 마이너스 1이니까 31. 선생님 여기 해볼게요. 여기 이 헷갈리면 이걸 미리 뽑아보세요. 이거 미리 뽑으란 거야. K는 1서부터 5까지 요거는 다르게 풀어볼게요. 2 미리 뽑아. 그러면 3에 K-1 이렇게 되죠. 3에 마이너스 1도 미리 뽑아. 2하고 K는 1서부터 5까지 3에 K로 K의 마이너스 1승 3분의 1 미리 뽑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쉽잖아요. 그래서 3분의 2에 R-1에 A에 R에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뽑아. 미리 뽑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3분의 2에 2분의 3에 3의 5승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약분되고 3의 5승은 3, 3, 9, 9, 9, 81, 81에 3이니까 243이네요. 242네요. 242. 여기 242. 여기 242. 여기 31. 요거 계산하면 n제곱 나올 거예요. 이거 저거야 뭐 선생님이 계산 안 해줘도 될 거 아니에요. 저거는. 그러면 n의 제곱 나오니까 이 정도는 n의 제곱 나오고 여기는 31이 되고요. 여기는 242가 돼요. 그러면 n이 몇 서부터 시작할까요? 366에 36부터 시작하겠네요. 6, 7, 8 쭉 하다 보면 15는 225잖아요. 15, 225, 16. 16을 해볼게요. 16, 15, 225, 296. 16 안 되겠네요. 그러면 예서부터, 6서부터 뭐 구하랬어요? 자연수 n의 합을 구하라면, 6, 7, 8, 9, 10, 15니까, 여기는 10개겠네요. 6, 7, 8, 9, 10이니까 10개. 2분의 10개 등차수 1이잖아요? 2분의 n의 a 플러스 l. 15 플러스 6. 그러면 2분의 10 곱하기 21 맞죠? 2분의 n의 초항 플러스 마지막 항 21 5 되고요. 21 곱하기 5 되니까 105 맞아요. 105 18번 자 19번도 쉬워요. 21번까지는 쉬우니까 선생님이 21번까지를 함께 묶어버리고 22번은 시간 좀 걸리니까 22번은 선생님이 따로 올려버릴게요. 19번 가볼게요. 19번 3x의 4제곱인가요? 3x의 4제곱 3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3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 나갔을 때 항상 성립하더라는 k의 최소값을 구하라 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그래프상 이걸 fx 그래프라고 해볼게요. 얘를 fx라고 해볼게요. fx. 그러면 f'x를 구해버리면 지금 fx 그래프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이 미분을 해버리니까 12x의 3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마이너스 24x 이렇게 돼요. 그럼 12x 공통으로 먹고 오고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 돼버리니까 1, 2 12x의 x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그래프겠네요. 그래프가 마이너스 1에서 0에서 2에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 근데 그래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충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대충 이런 그래프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2에서 극소, 마이너스 1에서 극소 이렇게 돼요. 이 극대극소 그래프 못 그리면 안 돼요. 여기, 저기, 근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항상 플러스를 봐요. 그럼 위서, 왼쪽에서 이렇게 그리면 힘들어. 오른쪽에서 이렇게 그려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요. 그러면 F2값하고 F2-1값을 구해볼게요. 0값은 의미 없고, 선생님 이거 구해놓은 거 있어요. F2값 하니까, 마이너스, 여기가, F2값이었을 때, 마이너스 32 플러스 K가 나오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 마이너스 5, 여기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5 플러스 K가 나와요. 그럼 우리 생각해보자요. K가 양이든 플러스든 플러스든 마이너스 상관없이 마이너스가 얘가 더 적은 그래프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더 밑으로 더 내려와야 돼. 이렇게 밑으로 더 내려와야 돼. 근데 얘가 항상 0원보다 커야 되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32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까니까 K는 얼마? 3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을 때 K의 K의 뭘 걸 실수 최소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최소값은 실수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항상 K는 작다가 아니라 크다네. 크다네. 쏘리. K는 3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최소값이니까 32겠네. 최소값이니까 32. 자, 이게 4차함수 그래프인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이 차함수는 항상 0보다 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판별식 0보다 컸었을 때 판별식이 안 만난다를 이용하면 돼. 어떤 때는 접할 때 있으면 이퀄리 하면 되고. 4차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극대극소. 3차함수는 있을 수가 없어요. 3차함수는 있을 수가 없어. 최소값이 이쪽으로 끝 이쪽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4차 아니면 2차 아니면 6차 그런 짝수 형태에서만 항상 0보다 크다 이런 그래프가 성립하니까 요거를 이해해 주시고 얘가 어떻게 되냐면 항상 0보다 크다 하니까 여기에서 제일 작은 값 마이너스 32가 작잖아요. 그게 0보다 크다를 이용해서 이렇게 풀면 돼요. 이 19번은 익숙한 문제라 수험생이면 금방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20번하고 21번이 있는데 20번은 한번 수험생이 해보세요. 이거는 진짜 어려운 문제 아니고 그냥 노가다 문제예요. 선생님도 이 문제 풀어보려고 노가다 했어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 그냥 공부 잘하는 학생이나 못하는 학생이나 그냥 노가다 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이거 노가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20번하고 21번만 이번에는 풀어볼게요. 20번. AN 플러스 이렇게 나왔어. AN 플러스 1이 조건이 나왔는데 마이너스 2에 AN이 주어지고 AN 마이너스 2 주어졌어. AN이 언제보다 작을 때? AN이 0보다 작을 때 AN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 다음에 A와는 1이거나 A와는 1이거나 2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저게 어떤 값이냐면 그 다음 값이 되는 게 마이너스 2AN, AN이 0보다 작았을 때는 마이너스 1 곱해서 양수를 만들어주고 얘 값이 AN이 양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을 빼면 그 다음 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 항은 A가 1에서 2인 양수야. 그럼 양수면 처음 항은 당연히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봐보세요. 두 번째 항은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항은 이렇게 나오겠지? 두 번째 항은 처음 항이 얘였으니까 양수였으니까 A1-2가 나오겠지. 근데 우리 수험생 여러분 문제 풀 때 대충 이렇게 생각해요. 1.4, 1.5, 1.6 이런 거 대충 집어넣고 풀으라고. 수학 어차피 일단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학을 너무 완벽하게 해답처럼 풀 생각하지만 솔직히 뭐 그렇게 해답 보고 잘하는 사람 그렇게 많나? 선생님들이야 해답을 보고 들어오니까 쉽게 풀지. 그리고선 쉽다고 하는데 뭐 쉽긴 뭘 쉬워 수학이. 자, 두 번째
얘는 A1을 집어넣었으니까 A2가 됐고 얘는 대충 숫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야. 그치? 그럼 A3은 어떻게 되겠어? 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마이너스 되면 마이너스 붙이랬잖아, 여기에. 얘 마이너스라고. 대충 생각해. 1.4567 이렇게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A1-2니까 얘는 A1-2 이렇게 나오네. A3. 쏘리. 2를 붙였어야지. 2를 붙였어야 되니까, 쏘리.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A1 나왔지? A2는 A1이었지? 그 다음에 A3는 A2에다가, 이걸 A2를 적으면서 할게요. 그냥 이렇게 하면 수험생이 힘들 것 같아. A2는 어떻게 되냐면, A1은 양수를 했으니까, 양수는 어떻게 돼? 빼기 2. 빼기 2. 어떻게 되냐면, 양수일 땐 빼기 2 해서 이렇게 됐어요. 2 됐어. 그럼 A3는 1.5에서 한 마이너스 1을 빼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는 어떻게 돼? 2를 붙이니까, 마이너스 2에 A2.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 A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2에 A1 플러스 4. 이렇게 붙이고. 그러면 A4를 봅시다. A4. 마이너스 2 A1은 대충 한 1.5라고 해보자고. 1.5는 마이너스 3이니까 4잖아. 1.9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 양수란 말이야. 그렇죠? 양수니까 어떻게 돼? 양수니까 빼기. 바로 갈게요. 마이너스 2 A1 플러스 4 마이너스 2. 얼마? 마이너스 2의 A1 플러스 2. A5를 가볼게요. A5. A5는 A4가 벌써 얘가 1.5쯤 되니까 음수잖아요. 음수. 그죠? 음수니까 1.5쯤 집어넣으면 1.7, 1.2질 집어넣어도 음수일 거 아니야. 음수니까 어떻게 돼? 두 배. 마이너스 2에 A1 플러스 2니까 얘는 4에 A1 마이너스 4. 그럼 A6. A6 가봐요. A6는 얘가 1.5쯤 집어넣어 볼게요. 1.5쯤 집어넣어 버리면 양수네. 양수. 1.1 집어넣어도 어떻게 돼? 요 양수네요. 그러니까 A6는 4의 A1 마이너스 4의 마이너스 2 얼마? 4의 A1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네요. 근데 A7이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러면 A7에서 A7은 두 개가 나올 것 같아요. 1.6 집어넣으면 양수. 1.2 정도 집어넣으면 음수. 두 개로 찢어야겠네. 이거는 두 개가 나올 수 있어. 그러면 A7은 이렇게 보자고. 첫 번째로는 음수였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2에 4의 A1 마이너스 6. 아니면 양수였으면 4의 A1 마이너스 6의 마이너스 2. 양수였으면. 그러면 얘 두 개 해볼게요. 얘는 4의 A1 마이너스 8이 있고 얘는 마이너스 8의 A1 플러스 12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8의 A1 플러스 12, 이렇게 12, 4의 A1 마이너스 8. 그런데 이 두 개인데 한번 보자고요. 이 두 개인데 A7 값이 얼마 주었냐면 마이너스 7이래. A7 값이 마이너스 7이래. 마이너스 7이래요. 마이너스 7. 그러면 마이너스 8에 A1 플러스 12가 마이너스 7. 요거 하나. 그 다음에 A1은 분명히 양수야. 그 다음에 4의 A1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7 하나. 이거 두 개를 해보자고. 그러면 요 두 개를 해볼게요. 요 두 개를 해봐서 먼저 위 거부터 해볼게요. 위 거부터 하니까 19는 8의 A1. 요거 하나 나오네. 그 다음에 얘 해볼게요. 4의 A1은 얼마? 15. 그러면 A1은 4분의 15가 하나 되고 A1은 8분의 19가 있겠네.
둘 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잠깐만. 제가 산수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A1이 1화에서 1.5 사이인데 산수 한번 확인할게요. 아, 선생님이 마이너스 7 잘못 봤어요. 쏘리, 쏘리. 이렇게 중간중간 한번 확인해요. 여기가 마이너스 7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었죠. 여기가 마이너스 1. 쏘리, 여기까지는 맞았어요. 여기 마이너스 1로 고칠게요. 여기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1로. 그러면 8의 A1이 이걸 어떻게 되냐면 여기 다시 고칠게요. 여기가 산수가 8의 A1은 11, A1은 8분의 11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고치볼게요. 이 밑에 거 4의 A1은 여기가 7, 4분의 7, A1은 4분의 7, 8분의 11. 자, 그러면 4의 A1은 4의 A1은 7이 아니지. 4의 마이너스, 맞죠? 잠깐만요. 확인 다시 할게요. 8의 A1 플러스 12는 마이너스 1, 4의 A1 마이너스 8은 8. 그러면 A1은, 4의 A1은, 산수가 왜 이렇게 안 보여? 오늘 많이 풀어서 힘드나? 잠깐요. 자, 선생님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 산수하고 그게를 같이 설명해 주려다가 여기가, 여길 설명 안 했어요. 자, 여기가 이제 두 개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A6의 값이 이제 7이 되는데, 자, 보세요. 7이 되는데, 음수였을 때는 마이너스 1을 곱하고, 양수 있었을 때는 이렇게 1을 빼는 거였는데, 여기서 잘 봐요. 선생님,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놨는데, A6가 만약 6기 0보다 작으면, 우리 A7 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요거를 선생님 설명을 미리 좀 했었어야 되는데, 늦게 하다가, 선생님 산수가 여기서 글자를 잘못 써서 그랬어요. 자, A가 마이너스 7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얘가 어떻게 되냐면 A6가 나와버리면 마이너스 1을 곱해버려가지고 여기가 양수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A6는 두 개가 물론 나올 수 있지만 어떻게 되냐면 양수가 나와야 돼요. A6가 보세요. 0보다 작으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얘가 양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A6는 어떻게 되냐면 0보다 작았을 때인가 0보다 컸을 때를 기준으로 하니까 0보다 컸을 때를 기준이니까 얘가 되는 거예요. 0보다 컸을 때를 4a-8. 그러면 4a-8 두 개를 써놓고서는 얘를 기준으로 두 개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되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 산수 좀 여기 잘못했었죠. 그러니까 a1은 4분의 7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1 4분의 7이니까 4분의 7에서 40을 곱하니까 A1 곱하기 40을 곱하니까 여기는 70이 되겠네요. 70. 자,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여기 노가다처럼 쭉 풀어가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A6가 여기가 예를 들어 숫자를 집어넣어서 1.7 집어넣으면 양수고 1.2 집어넣으면 음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두 개를 다 썼어요. 두 개를 다 썼는데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A6가 음수였었을 때, 보세요. A6가 음수였었을 때 음수니까 마이너스 1 곱하면 A7은 양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A7이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여기 다시 노란색으로 다시 써줄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는 아니니까 양수가 되는 거는 마이너스를 빼주는 거. 이거 4의 마이너스 8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20번은 그냥 쭉 풀고 21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21번을 선생님이 21번만 풀면 우리가 애지간한 문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풀어냈어요. 22번이 좀 산수가 오래 걸리니까 선생님 22번은 따로 해볼게요. 22번은 여기는 그림을 안 줘버렸네요. 내가 이제 그림을 이걸 하나를 주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얘가 그림을 선생님이 한번 21번을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상수 K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좌표의 평면이 중 AB가 오직 하나가 있다. 점 A는 로그 2의 X 플러스 2 플러스 K의 2점이다. A는 Y에 대해서 X에 대한 대칭인 점이고 요거 위에 있다. AB 값을 구하라. 자, 선생님 요거는 그림을 살짝 한번 그려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그림을 안 하면 수험생 여러분이 힘들어요. 그러면 y가 x에 대한 대칭, y를 x, 이렇게 x로 놓으면 자리 바뀌는 거는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a 이렇게 둘게요. a 그래프는 미리 적어 놓을게요. 로그 2에 x 플러스 2 플러스 k가 돼버리고요. 얘는 우리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되고 y는 4에 x 플러스 k 플러스 2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a라는 점이 a, b라고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를 구하는 게 좌표평면 위점 a, a, b가 오직 하나가 존재한대. 이때 a, b 값을 구하라. a, b 곱하기 값 구하라는 거는 의미가 없고 이제 이 값을 a, b 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점 A는 위의 점이다. AB를 여기다 위에 그렸어요. 그래서 가라는 조건, 점 A라는 것은 로그 2의 X 플러스 2 플러스 K 위점이다 해서 선생님이 A를 이렇게 집어넣고 점 A가 Y가 X에 대한 대칭인 점은 요 위에 있다. 요 대칭인 점은, 요 대칭인 점 이렇게 했었을 때 요 대칭 점은 요거는 BA네요. BA. Y가 X에 대한 대칭인, 요거 BA. 그러면 요 문제는 내가 봤었을 때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A, B 값을 저기다 밑에 로그 X에 그려놓고 BA를 Y가 4X 플러스 K 여기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 뭐 A 같다고 해서 한번 풀고 그 다음에 그 대칭인 점은 오직 하나 존재한다니까 판별식 D가 판별식 D가 저기 0으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야 하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은데요. 자,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여기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B는 로그 2에 A 플러스 2 플러스 K 이렇게 되네요. 얘 먼저 구할게요. B 마이너스 K는 로그 2에 A 플러스 2가 되니까 2에 B 마이너스 K는 A 플러스 2. 이거 식 하나 나왔어요. 2에 B 마이너스 A 플러스 2 됐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얘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A는 4에 b 플러스 k 플러스 2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얘는 a는 2에 b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잖아요. 얘를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2에 b 마이너스 여기는 다른 거예요. 요거 2식, 요거 1식. 2에 b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a는 4에 b 플러스 k 플러스 2 이렇게 되네요. 자, 식을 이쪽으로 놓고 볼까요? 식을 이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4에 b 그냥 이렇게 4에 k 해볼게요. 마이너스 2에 b 2에 마이너스 k 플러스 4가 0 이렇게 했을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가 구하는 게 AB 값인데 일단 K도 구하고 AB 값도 구해야지 계산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4B는 AB 값이니까 이 얘를 지수방정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2의 B를 선생님이 T로 한번 치환을 해볼까요? 그러면 4KT의 제곱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얘는 t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의 t가 돼버리고 플러스 4 이퀄 0 이렇게 쓸게요. 우리가 a, b, 2의 b를 그냥 어차피 a, b꼴을 구했으니까 t방정식으로 지수방정식으로 놓고 4의 k, t의 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 t 이러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이거는 한번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자, 생각하신 분 위해서 선생님이 이제 한번 또 풀어 볼게요. 자, 이 그래프 여기에서 이 그래프는 이따도 써먹어야 될 거니까 안 지울게요. 자, 한 점에서 만난대요. 뭐라고 했어? 오직 하나가 존재하도록 하니까 판별식, 이거 4분의 D 못 써요. 판별식 D를 쓰자고요. B의 제곱.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k에
2의 마이너스 k의 제곱, 2의 k의 제곱, 마이너스 4ac. 4ac, 얘가 0이 돼야 되네요. 그죠? 그러면 2의 마이너스 k니까 얘는 4의 마이너스 k가, 4의 마이너스 k가 넘어갈게요. 4의 k가 돼버리고 4 곱하기 4가 돼버리네요.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c니까 얘가 이렇게 되니까 양변을 4k로 곱해버릴까요? 양변 4k 곱하면 1은 얼마? 1은 4k는 1은 4k로 곱하면 4에 2k는 4의 제곱이니까 얘 이렇게 쓸게요. 4에 아 이렇게 쓸게요. 차라리 아니 뭐 상관없겠다. 4K니까 하니까 4의 2K는 4의 마이너스 2승. 자 확인해 보세요. 2K 양변 4 16분의 1 16분 하니까 4의 선생님이 이렇게 쓴 거예요. 요거 4의 2K니까 여기 4의 2승으로 나누고요. 이쪽도 4의 2승으로 나누니까 여기는 4의 마이너스 2승이 4의 2K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약분되고요. 4의 마이너스 2는 2K. 그러니까 마이너스 2는 2K. K는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한 거야. K가 마이너스 1 구했어요. 여기 확인해 주세요. K가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 구했으니까 그 다음은 아무것도 아니죠.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노란색으로 해보니까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4분의 1의 T의 제곱.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저기 저기 뭐야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의 T 플러스 4 이꼴 0이라는 방정식이 나와요. 얘가. 그러면 이거 4분의 1로 한번 뽑아볼까요? 될 것 같은데? 4분의 1로 뽑아볼게요. 4분의 1 뽑았더니 t의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6 이꼴 0 이렇게 되네요. 4분의 1 뽑아니까 t의 제곱 4분의 1 2t 플러스 4. 그러면 4분의 1의 t 마이너스 4의 제곱 이꼴 0 되니까 t는 4네요. T는 4. T는 4니까 T가 2B가 2의 B가 4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B는 2네요. B는 2. 그럼 A 어디 있을 거라고? B는 2. 그럼 A 여기 있네요. 그럼 A 구해볼게요. 여기 A 구해볼게요. 여기 A 구해볼게요. A는 4의 B, 2. K 아까 마이너스 1 구했어. 마이너스 1 플러스 2 되니까 여기 2 마이너스 1 4 플러스 2 해서 여기 6 이렇게 되네. A 6 B는 아니 A 6 B는 2 그럼 10인가?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A 6 B 2 10이 맞아요. A 6 B 2 여기 B 2 구했고요. B 2 여기 B 2 구했고요. B 2 구했고 여기 집어넣으니까 4에 2 빼기 1, b 2 빼기 1 플러스 2니까 4 플러스 6 해서 a는 얼마? 6. a, b는 12. 이렇게 구한 거예요. 자, 수험생 여러분. 이게 지금 선생님이 21번까지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2번은 좀 따로 올려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22번은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산수가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고 21번 포인트는 y가 x의 대칭이라니까 a, b 자리 바뀌는 거. 이거. 그 다음에 집어넣고 이거 그 다음 연산이야. 그 다음에 연산하고서는 여기가 이런 점이 한 점이라니까 판별식 쓰는데 여기서 사람들, 수험생 여러분들 못했을 거야, 여기를.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 2의 b승은 우리가 구하는 건 ab 값이니까, ab를 x로 생각하면 2의 x처럼 생각하고, 어떻게 지수도 실수니까, 지수방정식으로 t로 치환을 한 다음에, 여기 판별식 쓰고,
그 다음에 판별식 구하다 보니까 K값 구해놓고 K값을 집어넣다 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완전적 곱식이 되지. 완전식에서 이에 B값 구하니까 B는 당연히 구해진 거고 A값 구해진 거고. 요거는 요 지수방정식으로 바꾸는 거. 요게 헷갈렸겠네. 요게. 이거는 우리 해답 풀이가 괜찮아요. 뭐 그 외에는 뭐 풀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선생님 21번까지 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22번은 빨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